안녕하세요. 윤기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영음미술관이라고 지금 참 경치가 좋죠. 이곳에서 레지던스를 하고 있는 이상원 작가의 전시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상원아. 네, 오랜만입니다. 잘 있었어? 잘 지냈습니다. 오늘의 작가, 이상원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오늘 여기 영웅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있었다고 왔어. 근데 오늘 주제 딱 보니까 더 패턴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인패턴즈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다양함 속에서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어떤 패턴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작업부도를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 텐트라는 제목으로 제작을 했고, 어떤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어떤 야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재조립을 해서 이 화면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제목 없이다 패턴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패턴 하면은 어떤 옷의 패턴이라든지 비슷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열됐을 때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서 그냥 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뭐 친구들이든 해가지고 모여 있는 모습들이 어떤 주인공도 배경도 없이 그냥 다 같은 위치에서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여가 생활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무게가 동등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이 작품은 좀 나는 좀 느낌이 왔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여가라는 걸로 주제를 잡고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군중화돼 있고 집단화돼 있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회도 많이 가게 됐는데 2017년도에 이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그 광화문하고 서울역에서 이제 그 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풍경을 이제 한 공간에 이렇게 대치시켜서 뭔가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 중에 나도 있었어. 아마 여기 들어가서 저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촛불 들고 있으면은 같은 이 눈높이 때문에 이런 풍경에 보이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TV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저 공간에 있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참여했었던 풍경이지만 약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좀 객체화시키고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또 좀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참 의미가 있는 더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봤을 때 이거는 뭘 풍선인가? 네, 풍선이에요. 하얀색 풍선. 하얀색 풍선. 옛날에 하얀색 풍선이면 그 GOD였나? HOT죠. HOT인가? HOT가 하얀색 풍선이었는데 사실 이 하얀색 풍선을 그리게 된 거는 두산. 두산? 네.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아 야구 중간에 이렇게 하얀 풍선을 이렇게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잠실 야구장에서 이렇게 풍선을 동시에 막 날려본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그 자기의 경험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좀 아카이브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현상들, 현실들, 사회적인 풍경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나도 기록자야. 사람 기록자? 군중 기록자. 그러네. 야 이거는... 야. 여기는 그 과천, 그 경마장의 풍경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풍경을 그리면은 아무래도 주인공인 기수가 이제 앞으로 쫙 클로즈업이 되고 뒤에 군중들이 좀 배경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저 군중들의 사이즈랑 기수의 사이즈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이제 그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타인 사람 아니면 스타들조차도 그냥 군중하고 같이 어떤 무게로 그리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수채야?
보통은 수채화로 그리면 이제 그 에스키스 개념, 아이디어 스케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작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나중에 이제 이 그림들이 큰 화면으로 갔을 때는 캔버스에 아크릴이나 이제 유화로 그려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인데 공원 그림을 그리면 보통 공원이면은 보통 잔디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채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어떤 여백을 살려서 저런 사람들의 표현만 가지고도 여기가 공원이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구명조끼 입고 있고 수영모자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실내 공간이죠. 인공 파도풀이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린 건데 마찬가지로 어떤 물의 그 푸른색 느낌을 이제 빼버리고 그냥 사람들만 넣음으로써 평가가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양적인 어떤 부분도 충분하게 같이 매치가 된다는 약간 그런 여백이라는 거, 여백이라는 개념이 그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들 배경을 그리지 않았었거든요.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배 한 척 딱 그리면 그 옆은 다 물이 돼버리는 거고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 거긴 하늘이 돼버리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그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 화면에 이게 담아질지 모르겠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군중들을 그린 거라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보여질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이 그림만 갖다 걸어놓으면은 추상화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설명을 다 듣고 와서 했는데 전혀 안 하고 보면 패턴즈? 오 그런가? 이러고 이렇게 봤겠지. 지금 여기 전시장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아크릴 그림이거든요. 재료 특성상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묘사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색들을 계속 이렇게 교사 나가면서 대상을 이렇게 묘사한다기보다도 추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해놨을 때 그 군중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상상, 이런 게 군중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알록달록한 거 보면은 다 군중처럼 보여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냥 나름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건데 정말 여기서 더 가서 나중에 진짜 그 색 터치 몇 개만 가지고도 이런 느낌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이 들면 가지 않을까 그 단계로? 나이 들면은 왠지 나는 추상화를 그리고 있을 것 같아. 대본이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나빠져요. 네, 노안이 되다 보니까 자세한 걸 못 그리니까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네가 자세한 걸 보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눈이 한 10년 전하고 달라요. 달라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디테일하게 안 나와. 제가 그 2014년, 15년도에 대명 리조트 비발디 파크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오션월드를 그림으로도 그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스피드를 이렇게 거의 한 50%대를 확 줄여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화면을 굉장히 키워서 이제 벽에다 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좀 현장감도 느껴지고 이것 자체도 그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내가 저기에서 어떤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아, 저 안에 있는 나를 이제 대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든 영상 작품이죠. 이거는 이제 약간 반대로 이제 어떤 그런 느낌 난다. 즉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더 사랑 같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보면은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그림자 크기가 거의 사람 크기로 딱 잡혀요. 그때 이제 위에서 그 수직으로 딱 내려다 보면은 사람들 모습보다 그림자가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렇게 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렇게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비례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저 까만 그림자로 처리된 공식적인 그런 비례들이 더 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 그림자가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뭐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거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우선 움직임이 보이니까 사실은 그냥 그림으로 했다면 사실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다니까 훨씬 더
딱 더 다가오는 것 같아. 페인팅하고 이게 별개 작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얘를 통해서 나중에 또 이게 또 회화에 영향을 줘요. 그 좀 또 그림 그리다 보면 그게 또 이렇게 회화로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훈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 보통은 우리가 회화를 하면 딱 그거에 국한돼 버리잖아. 그러면 또한 그거 보여주는 것도 국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너의 어떤 생각들이 다방면으로 뭐 평면 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까지 계속 전달이 되니까 이상훈이라는 작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구축되는 것 같아, 다방면으로. 언제 기회 되면은 형 작업도 좀 이렇게 그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무튼 오늘 반가웠고. 네, 감사합니다. 또 보자고.